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시대입니다. 삶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.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엔터테인 어떤 설교 이걸로 끝나죠. 아무런 순종이나 헌신을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. 여러분 솔직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 다 하지 못할 수 있어요. 그러나 바로 지금 읽은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어요? 지금 금방 이 말씀, 금방 깨달은 이 말씀, 뭐가 보인 거? 아, 초막절이 보이네. 금방 깨달은 말씀 어떻게 해요? 순종하는 거죠.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에 뭔가 여러분 가슴에 부딪혀오는 게 있나요?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하면 참 좋겠죠. 그러나 그게 어렵더라면 지금 나에게 부딪혀온 그 말씀, 바로 그 말씀,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